안녕하십니까. 배규경제 74회차 석일보입니다. 오늘은 92번째, 3번째 이야기인데요. 풀과 나무는 저마다의 모습을 드러내며 생명의 심리를 꽃피우고요. 자신의 분수 따라 열어 보이는데요. 우리는 무지와 욕심에 빠져서 번뇌를 하죠. 아무래도 티 없이 맑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 남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지녔으면 하는 바람을 지녀보는데요. 옛날에 어떤 유머가 아이를 안고 가다 힘이 들어서 어떤 나무 밑에 앉아서 잠시 잠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안겨있던 어린아이에게 환희환을 주었죠. 아이는 그것을 먹으면서 맛에 빠져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아이의 폐물과 영락과 옷을 벗겨서 달아났어요.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도 그와 같느니라. 조그만 이 양을 탐하다 번뇌도적에게 공덕과 계율의 보배와 영락을 빼앗기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환희환에 빠져서 모든 물건을 도적 맞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고 나서 행복을 느끼려 한다면 아마 평생 우리는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지. 위대한 성공자가 되기보다는요. 죽지 못해 하는 일, 어쩔 수 없어 하는 일 등의 쇠사슬에 묶인 삶만 피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행복한 날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기도 한데, 또한 옛날에 어느 노파가 나무 밑에 누워있는데 곰이 다가와서 치려하기에 놀래서 노파는 나무를 돌아서 달아나자 곰이 그 노파를 쫓아오면서 한 손으로는 나무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노파를 잡으려 했어요. 노파는 급해서 나무에 곰의 두 손을 한꺼번에 눌러가지고 곰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다가오자 노파는 그에게 나와 함께 곰을 잡아서 고기를 가를 것이면 우선 이 곰의 손을 잡아주시오라고 하자 그는 그 노파의 말을 듣고 덥석 곰의 손을 잡았는데 노파는 곧 그에게 곰의 손을 맡겨놓고는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하여 그 사람은 곰에게 곤혹을 치르고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범부들도 그와 같나니라. 온갖 학설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은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침을 고치고 변형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다 끝내는 것을 버리고 목숨을 마치면 뒤에 사람들이 그것을 붙들고 해석하려 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고생만 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남을 대신해서 곰을 붙잡았다가 도리어 스스로 해를 입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말과 행동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죠. 마음속에 악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지만요. 마음속에 선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너그러워지지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은 악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고요. 말과 행동이 너그러운 사람은 선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지. 부처님께서는요. 모든 경계를 텅 빈 마음으로 봐라. 빈 배처럼 되어봐라.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내세울 나가 없기에 부딪힘도 고통도 없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였는데요. 텅 빈 마음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배규경 제74회차 석일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를 하십시오.